자, 먼저 오늘 찾아주신 기자님께 인사 부탁드리죠. 네, 안녕하세요. 모닝 엔젤로 돌아온 예나입니다. 오늘 추우신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귀한 발바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화이팅 하겠습니다. 화이팅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나씨 그동안 잘 지내셨죠? 네, 정말 예. 열심히 지냈습니다. 어떻게 좀 지내셨습니까? 일단은 작년에는 앨범 준비도 하면서 또 팬미팅을 통해서 여러 도시에 있는 팬분들과 만남을 가졌고요. 지난주에는 또 일본에서 팬미팅을 해가지고 예. 팬들이랑 만나고 와가지고 되게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에너지를 좀 많이 얻고 오신 것 같아요, 확실히. 맞습니다. 일단 2024년 이제 한 해가 시작되는 1월에 새 앨범을 선보일 수 있어서 정말 너무 설레고 너무 기쁘고요. 또 빨리 즐겁게 활동을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큽니다. 그렇습니다. 뭐 좀비도 그렇고요. 막 주변에 뭐 쭈꾸미, 오징어 뭐 이런 저기 가면들 많이 쓰고 있던데. 맞습니다. 자, 물리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 그야말로 타이틀곡 굿모닝 예, 무대 또 뮤직비디오 너무 잘 봤고요. 자, 예나 씨만의 정말 통통 튀는 음악 색깔이 잘 느껴지고 있는 그런 무대였는데요. 굿모닝에 대해서 그럼 직접 소개를 좀 해주시겠어요? 네, 굿모닝은요. 뭔가 제 자전적인 이야기를 꾸밈없이 솔직하게 담은 앨범인데요. 제 앨범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 희망과 위로의 메시지를 전하고자 했습니다. 또 다양한 장르의 음악으로 듣는 재미를 또 풍성하게 느끼실 수 있도록 준비를 했습니다. 열심히 준비했으니까 많이 들어주세요. 야, 진짜 아침에 이 곡을 들으면 항상 뭐 직장인들에게는 출근길, 정말 뭐, 뭐 전투력이 좀 상승하는 맞습니다. 그런 시간일 수 있는데 네. 에너지가 솟을 것 같아요. 출근길이나 예. 이렇게 아침 운동하실 때 들으시면 굉장히 에너지가 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침 운동 때도 그러겠네요. 네. 예, 등교길에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씩씩하게 네. 아, 좋습니다. 자, 뮤직비디오도 굉장히 흥미로웠습니다. 진짜 지금은 약간 모닝도 뿔을 붙이고 있지만 네. 예, 모닝 엔젤보다는 모닝 전사 맞습니다. 같은 느낌이었거든요. 자, 뮤직비디오 컨셉도 좀 설명해 주시죠. 뮤직비디오 역시 좀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수 있는 요소들을 좀 재밌게 풀어서 좀 만들어봤는데요. 일단 출근길, 또 악몽에서 이렇게 몬스터들이 나와가지고 막 괴롭히는 날 그럴 때 이제 몬스터들 해치우고 네. 이제 내가 나만의 굿모닝을 맞이하겠다. 내가 내일 아침을 굿모닝으로 만들겠다라는 의미를 좀 담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 수많은 적들이 지금 내 안에 있어요. 맞습니다. 특히나 아침에 일어날 때 맞아요, 조금만 맞아요. 더 자고 싶다는 그 나태함. 예, 저기를 어떻게 뚫고 또 내가 출근을 해야 되는 여러 가지 좀 게으른 생각들을 다 물리칠 수 있는. 심지어 이거 만진남이 아니라 약간 저 정말 게임 속 캐릭터가 그대로 튀어나온 듯한 예 그런 느낌도 좀 많이 받았습니다. 네. 특히나 게임을 좋아하는 예나 씨는 촬영하면서도 굉장히 좀 흥미로웠을 것 같은데 이 뮤비 촬영하면서 재밌었던 에피소드 있을까요? 저는 3절 마지막 사비에 와이어를 타고 이렇게 폭죽을 터트리면서 하는 신이 있었는데 예, 공중에 쫙 떠올라서 맞습니다. 그때 뭔가 진짜 이 마지막 게임 뭐 최종 보스를 물리치고 내가 이 세계를 뭔가 내가 장악하고 내가 이렇게 뭔가 단계 부쉈다? 네, 마지막 단계까지 최종 부스까지 끝냈다 하는 약간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실제로 그렇게 촬영하면서도 좀 뿌듯함이 느껴져요? 실제로 게임에 뭔가 몰입해서 한다고 생각하면서 되게 사심 있게 촬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야, 사심 가득하게 네. 그러니까 그대로 좀 드러난 것 같아요, 그런 에너지가. 자, 굿모닝 저희가 뮤직비디오도 살펴봤습니다만 이 앨범 수록곡들도 좀 소개를 해주세요. 네, 이번 앨범 타이틀곡 일단 굿모닝을 포함해서요. 미운 우리 새끼, Good Girls in the Dark, Damn You 이렇게 총 4곡이 수록이 되어 있는데요. 미운 우리 새끼는요 일단 저의 이야기를 좀 많이 담은 곡이고요. 네. 타이틀곡 굿모닝은 어둡고 짙은 밤이 지나가면 또 반드시 밝은 아침이 온다라는 희망적인 가사가 매력적인 곡입니다. 또 Good Girls in the Dark는 몽환적이고 또 신비로운 느낌의 곡으로 또 멋있는 예나만의 퍼포먼스를 보여드릴 수 있는 곡이고요. 마지막 Damn You는 또 사랑하는 사람에게 이 속마음을 다 꺼내 보여주고 싶어하는 저의 솔직한 마음을 담은 그런 곡입니다. 오, 그렇군요. 다양한 수록곡을 좀 포함을 하고 있는데 네. 자, 그럼 타이틀곡 외에 예나 씨가 또 가장 좋아하는 곡이 있을까요? 모든 곡을 너무너무 다 좋아하고 사랑하지만 아무래도 하나만 꽂히면 미운 우리 새끼가 아닐까 싶은데요. 이 곡은 처음 구상을 했을 때부터 뭔가 주제에서부터 멜로디 진짜 전부 제 손이 안 닿은 곳이 없는 그런 굉장히 애정이 깊은 수록곡인데요. 네. 실제로 제 별명이 오리이기도 하고 네, 네. 또 미운 오리 새끼라는 정말 뭐 너무 감명을
받아서 이 주제를 많은 사람에게 건네는 뭔가 공감의 마음을 담아서 만들고 싶다, 공감의 위로를 드리고 싶다라는 생각으로 이 노래는 뭔가 제 또래 혹은 이제 사회에 막 발을 들인 이 사회 초년생 분들에게도 전하고 싶은 메시지와 응원이 담긴 곡입니다. 작년에 예나 씨 처음 뵙고 좀더 이제 뵀는데 아, 오리라는 별명이 아, 왜 생겼는지를 진짜 옆에서 보면 확실히 좀 알 것 같은데 아, 제목도 이제 미운 오리 새끼로. 네, 맞습니다. 오, 알겠습니다. 네. 자, 오리의 퍼포먼스가 아, 이거요? 진짜 예. 연습했어요. 오, 주고받고 이 마이크가 와 예, 옛날 소방차장님들 느낌으로 진짜 혼자서 뭐죠? 공감하시는 기사님 지금 몇 안 계시는데 지금 잘 몰라서 아 모르실 수 있어요. 궁금하겠습니다. 제 세대는 이제 마이크 퍼포먼스를 또 그분들 저기 어우 막 주머니 밖으로 혼자 아 그래요? 깜짝 놀랐어요. 아 나중에 한번 꼭 보겠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예나 씨에게 직접 이번 미니 앨범에 대한 소개를 좀 들어봤고요. 이제 궁금한 질문이 있는 기자님들께 마이크를 건네드리는 질의응답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손을 들어주시면 저희가 바로 마이크를 건네드리도록 하죠. 예, 그야말로 7개월 만에 예, 컴백을 하게 된 예나 씨. 혹시 예, 궁금한 점 있으시면은 저희가 마이크 건네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 IMBC 이호영이고요. 미운 오리 새끼 이야기 좀 더 듣고 싶어서 네. 직접 작사 작곡 참여하셨으니까 영감 어떤 식으로 얻으셨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이호영 기자님 감사합니다. 지금 오셔서 일단은 이 노래는 일단 말씀드린 것처럼 뭔가 제 이야기나 제가 최애나로서의 살아온 삶을 쭉 되돌아 봤을 때 어떤 느낌이 들었나 하면서 좀 잘 생각을 하면서 이때까지 데뷔했을 때 데뷔 전에 하면서 뭔가 저의 최애나라는 가수의 뭔가 그동안에 쭉 돌아보면서 느꼈던 감정이 있어서 가장 우선으로 썼던 것 같고요. 특히 뭔가 가수로서는 데뷔 때부터 지금까지 느꼈던 부분들을 좀 많이 담아서 녹이려고 최대한 노력을 했던 것 같습니다. 데뷔 때부터의 나의 좀 그 생각, 네. 감정들을 담은 네, 또 별명이 오리기도 하고 네. 이게 뭔가 그래서인지 뭔가 미운 우리 새끼 동화를 봤을 때 좀 더 크게 다 와닿는 것도 있고 그래서 여러 방면을 봤을 때 뭔가 예나의 깊은 마음과 이 속을 좀 많이 표현할 수 있는 곡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 그럼 영감이라고 한다면 진짜 본인이 별명도 오리였고 네. 데뷔 때부터의 좀 이렇게 성장기를 네. 담은 네, 네, 네. 그런 느낌으로 봐도 될까요? 맞습니다. 그럼 궁극적으로 백조가 되길 원하는 거예요? 그거는 또 열린 결말이어서 아, 그래요? 미운 우리 새끼는 자기가 백조가 될지 몰라요. 아. 그래서 미운 우리 새끼의 동화에서 네. 오리에 좀 대입을 해서 이입을 해서 아. 좀 많이 썼던 곡인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네. 동화를 다시 한번 찾아봐야 되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본인의 정말 그 데뷔 때부터의 감정을 담은 고맙습니다. 그런 곡이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란 스포츠 박세현 기자입니다. 컴백 축하드립니다. 방금 전에 이 곡에 대해서 쓰시면서 가수로 데뷔 이후에 지난 시간을 많이 되돌아보셨다고 하셨는데 사실 제가 생각했을 때 최예나 씨는 정말 가수 데뷔, 솔로 가수 데뷔 이후에 정말 열심히 사신 것 같거든요. 네, 그리고 정말 나오실 때마다 굉장히 에너지를 사람들한테 많이 나눠주기 위해서 노력을 하시고 그 과정이 사실 어떤 면에서는 쉽지 않았을 것 같다는 생각도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곡을 쓰시면서 좀 좋았던 감정들도 물론 많았을 거고 팬분들로부터 받은 에너지에서 또 힘을 얻으셨겠지만 또 많이 가라앉으신 상황도 있으셨을 거고 또 지난 컴백 당시에는 약간의 이슈가 되는 부분도 있었기 때문에 또 많은 생각을 하셨을 것 같아요. 직접 곡을 쓰시는 입장에서 그래서 그런 마음들을 나아가서 앞으로 어떤 가수로서 어떤 싱어송라이터로서 성장하고 싶다라는 그런 다짐에 대해서도 가지셨을 것 같은데 그 마음이 좀 궁금합니다. 그렇죠. 지금까지 일련의 과정들을 쭉 겪으면서 결국 궁극적으로 앞으로 좀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 네. 어떤 가수가 되고 싶으신지 아무래도 이 새롭게 도전해 보는 장르들이 많아서 곡 표현과 해석에 많은 노력을 했던 것 같은데요. 곡에서 느껴지는 에너지와 저의 목소리가 잘 어우러져서 표현 장점 느껴지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마음을 항상 좀 많이
생각하고 열심히 표현력이 있어서 더 신중함을 기울였던 것 같은데요. 네. 제일 우선적인 부분은 팬분들과 대중분들께서 제 노래에 공감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심혈을 기울여서 곡 작업을 많이 하는 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곡 역시 준비했을 때 뭔가 저를 포함해서 또 많은 분들이 느끼실 그런 감정들을 좀 많이 이해를 하고 공감을 하려고 노력을 해서 이번에는 좀 많은 위로와 에너지가 되어드리고자 열심히 작업을 했는데요. 이 노래 듣고 좋은 기분과 좋은 마음과 감정이 들으셨다면, 저의 에너지를 전달 받으셨다면 전 그것만으로도 너무 행복하고 감사될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도 이렇게 에너지를 많이 주는 가수가 될 테니까요. 응원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TV데일리 김지연 기자입니다. 컴백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앨범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지난 앨범 당시에 좀 논란이 있고 나서 이후에 자신의 이름을 내건 음악에 좀 더 책임감을 느끼게 되셨는지 좀 궁금하고, 갑자기 좀 활동 중단이 됐었기 때문에 그 당시 어떤 논의가 있었는지도 좀 궁금합니다. 그리고 또 저작권 이슈에 대해서 내부적 고민이 좀 더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한 경각심을 또 좀 느끼시는지 궁금합니다. 곡 작업에 있어서 좀 더 신중하게 진행했어야 됐다는 부분이라고 계속 생각을 했고요. 많은 의견들을 마음에 새기면서 앞으로 모든 방면에 있어서 더욱더 신중함을 기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예나의 행보를 많이 응원해 주시고 기다려 주시면 앞으로 더 멋진 갓 아티스트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라고 합니다. 컴백 축하드리고요. 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재작년 1월 17일에 솔로 데뷔하셨고, 이제 이틀 후면 솔로로 다시 데뷔하신 지 2주년째입니다. 앞에서 나온 말과 좀 같은 답이 나올 수도 있는데요. 2주년을 이틀 앞둔 지금 또 어떤 마음이신지 궁금합니다. 이제 2주년이 이틀 남았네요. 맞습니다. 5월 15일이니까. 네네. 네. 뭔가 시간이 참 뭔가 빠르다라는 생각도 들고, 또 뭔가 데뷔가 벌써 2주년이 됐는데 뭔가 시간에 비해 팬분들을 좀 많이 만나뵙지 못한 것만 같은 느낌이 들어서 그게 좀 많이 아쉬운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다양한 활동과 많은 좋은 앨범을 통해서 우리 지금이에게 좋은 기운과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멋진 지금의 아티스트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화이팅! 여전히 팬분들과의 소통이 늘 조금씩 더 아쉽고 그러시군요. 그쵸. 더 욕심이 나는 것 같고.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미리 2주년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이데일리 김현식 기자라고 하는데요. 네. 솔로 활동 하면서 그 타이틀곡으로 했던 노래들이 그 결이 항상 좀 비슷한 것 같아요. 돌아보니까 그 기본적으로 좀 팝록 사운드를 좀 추구했었는데, 그게 뭐 또 한때 뭐 유행이었던 부분도 있었는데, 그 이후로도 쭉 좀 록 사운드를 좀 강요하는 것 같은데, 그게 뭐 저기 최인하 씨가 좀 추구하는 음악 색인 건지 아니면 조금씩 좀 변화를 좀 주고 있는 건지. 네. 질문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단은 저는 확실한 건 무대에 서서 플레이를 했을 때 이 락 사운드의 노래들이 너무 하면서도 신이 나고, 또 팬분들의 반응 또한 너무 뜨겁고 너무 좋아하는 게 느껴져서 그 시너지를 좀 다양한 노래로 전달해 드리고자 해서 락사운드를 좀 많이 추구하는 편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새 뭔가 자연스럽게 예나를 떠올랐을 때 이 락사운드 음악이 좀 많이 연상을 하게 되고, 되게 그럼에 있어서 뭔가 자연스럽게 나는 이거 할 때 되게 행복하고 이거 할 때 좀 멋있는 가수구나 하면서 자연스럽게 저도 저를 알아가는 느낌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 너무나도 하고 싶은 음악이 많고 아직 접해보지 못한 장르의 노래도 많기 때문에 이걸 토대로 시점으로 앞으로도 다양한 장르에 도전할 예정이니까요.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평
평상시에 좀 즐겨 듣는 음악 장르는 어떻게 됐어요? 듣는 입장에서는? 근데 사실 이게 또 신기한 게요. 제가 네. 너무 항상 이렇게 락 장르의 음악을 신나게 하다 보니까 아주 듣는 거는 또 되게 잔잔한 발라드를 좀 많이 들어요. 이렇게 좀 가운데 중간에 맞춰줘야 이게 제가 뭔가 될 것, 밸런스를 좀 맞춰줘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 이게 너무 막막 계속 들어도 계속 이게 계속 해피해피 할 수는 없으니까 발라드를 좀 낮춰주고 또 내 노래도 락도 하고 이런 식으로 번갈아가면서 듣는 것 같습니다. 아, 본인 스스로 좀 이렇게 컨트롤을 하시는 거예요? 네. 밸런스를 좀 맞추고. 네. 알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아이템스타 오지원이고요. 그 지난번 앨범 활동 때 이제 아무래도 빨리 종료가 됐다 보니까 뭐 원하는 만큼 뭐 계획됐던 것들을 많이 실행을 못 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쉬움이 많으실 텐데 이번에는 활동 계획 또 그때 못했던 것들을 어떻게 보여주실 계획이 있으신지 좀 부탁드립니다. 뭔가 제일 아쉬웠던 부분은 아무래도 팬분들을 좀 많이 만나지 못했던 부분이 너무 아쉬운 마음이 컸었는데요. 그럴 때일수록 좀 더 이 앨범 작업에 몰두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굿모닝 앨범으로 좋은 무대를 보여드리면서 팬분들과 함께 호흡을 맞춰가면서 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화이팅! 화이팅입니다. 예. 예나 씨를 제가 예능 프로그램을 통해서도 뵀죠. 예. 뭐, 가수는 당연히 본업이고, 모델도 하시고, MC도 하시고, 네. 예. 다방면에서 정말 이제 활약을 보여주셨는데, 혹시 앞으로 더 도전해보고 싶은 분야가 있으세요? 도전해보고 싶은 분야요? 네. 아니, 이것도 분야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제가 꼭 하고 싶은 버킷리스트가 있거든요. 네. 제가 낚시를 해가지고 직접 회를 뜨는 게 진짜 옛날부터 예 하실 수 있다고요? 아니 해보고 싶은데 아 해보고 싶다고? 네. 너무 그걸 좋아하는데 아직도 못 해봐가지고 이게 분야인지 아닌지는 사실 모르겠는데 낚시 분야도 분야죠 엄연히 그거 하고 싶어요 그거. 아 그래요? 네. 나중에 배 타고 이렇게 낚시 가가지고 네 직접 이렇게 해서 낚시 물고기 잡아가지고 아니 도시오프에서 섭외가 온다 그러면 아 진짜 감사합니다 진짜 아 그래요? 네 오 그 장난 바닷바람 장난 아니에요? 제가 낚시를 소질이 없어서 말 못하더라도 예. 해 뜨는 법이라도 옆에서 열심히 배워서 직접 해를 떠가지고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아 그래요? 네 이게 뭐 대단 갯지렁이 이런 거만 이렇게 찌에 이렇게 끼고 하실 수 있게 저는 못하거든요 아니 뭐 낚시하려면 해야 되니까 그때 가서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이겠지만 아, 그래도 낚시의 흥미를 좀 네 한번 해보고 싶어요 낚시 카페는 많이 가봤는데 바다 낚시는 못해봐가지고 바다 낚시 하면서 직접 회를 떠서 먹고 싶습니다 아 실내 낚시 카페를 가보셨다고요? 네 아, 저는 동호인 카페를 가고 싶다는 줄 알고 알겠습니다 이렇게 네, 정말 또 하나의 장르 낚시도 꿈꾸고 있는 예나 씨와 지릉답 씨가 예, 정말 이제 지릉답 혹시 기자님들 괜찮으시면 이제 이 시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많은 관심 가지고 정말 좋은 질문 해주신 우리 기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제 쇼케이스도 마무리를 할 시간이 됐습니다 오늘 컴백 쇼케이스 네. 기자님들과 함께 하신 소감 네, 여쭙겠습니다 아 정말 이렇게 추우실 텐데 이렇게 많은 기자분들이 이렇게 찾아와 주셔서 귀한 발걸음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정말 제가 앞으로 열심히 활동해서 여러분들의 모닝 엔젤이 될 수 있도록 화이팅 하겠습니다 화이팅! 화이팅! 야 오늘 화이팅을 여러 번 외칩니다 자 그럼 화이팅 있게 일어나셔서 네. 이제 다음 마지막 수록곡 무대를 준비를 해주셔야 되는데요 네. 예나 씨 먼저 인사드리면서 기자님들께 마지막 인사 부탁드리죠 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조심히 들어가세요. 참 인사성 밝다. 예. 네. 자, 먼저 들어가십시오. 네. 무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